미국 해군의 고위 장교들이 한 회사에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가 적발됐습니다. 군사 기밀까지도 넘긴 것으로 알려져 미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패 혐의로 체포된 해군 대령 대니엘 듀색입니다. 듀색 대령은 한 회사의 청탁을 받고 군함들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러 항구로 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군함들은 연료와 음식 등을 이 회사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벌어준 돈이 3,480만 달러, 우리 돈 410억 원에 달합니다. It lasted a long time across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and involved a lot of people. And as I mentioned, valued recently at $34.8 million. 듀색 대령은 그 대가로 뇌물과 향응,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잠수함과 군함의 운항 정보 등 기밀 사항까지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 해군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The passing of classified ship schedules and submarine schedules as we described in court is a significant breach of important information. 듀색 대령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듀색 대령은 물론 해군 소위 장교 4명과 업자 5명이 추가로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